춘천상공회의소는 4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다짐했습니다. 행사에는 김명중도 경제부지사,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,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상공인들과 기관 단체장들은 이날 행사에서 신북방 정책을 선도해 강원도가 평화통일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한편 신년 덕담에 나선 한창훈 춘천지법 법원장은 신년 덕담을 통해 다 함께 화이팅 구호 대신 어흥을 선창했습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